앞서 우리 은별 캐스터가 세 가지 이슈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이건 이 대표께서는 인기식은 밈 주식 7개월 만에 최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슈 좀 정리해 주시겠네요. 네. 일단은 밈 주식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라든가 넷상에서 입소문을 타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몰리는 주식이라고 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블루머그 밈 주식 바스켓 지수가 5월달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 부분 같은 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들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간 현상인데 역시나 어떻게 보면 부채가 많거나 어떻게 보면 부실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심이 컸다라는 것이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1년, 2년에 걸쳐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정도 자금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마땅히 호재가 없다 보니까 개인들도 섣불리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게임스톱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MC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기업들이 최근 3주간 각각 45% 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6월달 이후 최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게임스톱과 AMC가 왜 전 세계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느냐. 순식간에 600%에서 1000%가량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겁니다. 그것도 기관과 외인의 개입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넷상 또는 SNS상에서 특정 인물이 주도를 해가지고 네. 뭐 끌어올렸다는 점이겠죠. 일단은 이 기대에 반해가지고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 컨센서스,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실망스러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익스프레스, 유에그 커머스, 그리고 배드베스앤비욘드 등 이러한 관련, 지금 관련 주식으로 묶였던 것들도 어떻다 30%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일단은 밈 주식이란다라면 게임스톱과 AMC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 인물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CEO죠.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A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실한 기업이었는데 개인 투자들이 살려준 기업이죠. 자, AMC도 유명하고 화이자, 모더나 자, 백신 수혜 제대로 받았죠. 하지만 맞아요.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을 때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핵심 경영진들이 그 부분에서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점. 그렇죠. 기업이 비전이 있고 자신이 있다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최고점에서 주요 임원진들 그리고 관련인들이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 실망 매물도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고요. 일단은 테이퍼링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축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시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주식시장 유동성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 빅머니, 저희 빅머니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 횡보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주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역시나 필요한 거는 결국엔 전략일 겁니다. 일전에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무상증자 릴리가 출현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시젠도 있고 뭐 신풍작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대세는 시세 분출 전에 있는 이러한 상장 주수가 낮은 주식들로 지금 무상증자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조이시티, 유한양행, 뭐 종근당, 헬릭스미스, 나노브릭, 제노코, 시엔투스 성진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공통점은 무상증자였다는 것이겠죠. 올 연말 직전까지는 시장 계속 횡보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시세 낮은 주식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무상증자가 연말 직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무리한 테마주보다는 차라리 시세 분출 전에 있는 이러한 좋은 주식들 많이 노리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슈를 가지고 우리 시장 전반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섹터를 찾는 것이 뭐 꼭 이게 좀 틀에 맞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일단은 이 이슈에서 봤을 때는 미국 개미들조차 이제 위험 자산을 좀 털어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긴축 우려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 이슈에서 뽑아낼 때 생각해보면 네. 그러면 차라리 기초 체력 튼튼한, 펀더멘털 튼튼한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 대표께서는 보는 테마 쪽은 보니 좀 다르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을 좀 답변을 한 번만 드리자면 네, 네. 지금 세계적으로 레노어라는 CEO들이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네. 왜 팔겠습니까? 벌만큼 벌었다라고 판단되고 지금이 적정 가치가 되었고 고평가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들도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매우 높은 이러한 금액 단위로 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신호가 바로 이 경영진들에 대한 매도 신호라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테마를 좀 세 개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네. 개별주를 노려야겠죠. 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바이오 그리고 교육주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3차 백신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전까지는 2차 백신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국민들 기본적으로 맞게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명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말로 갈수록 감염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를 좀 빠르게 시행한 국가인데 지금 사망도 오늘 오미크론 그 첫 사망자 속출했죠. 네, 네.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몰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까지 지금 중단 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 대비해서는 위드 코로나 좀 늦게 좀 실행한 편인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사상 최대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백신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차라리 이 어떻게 보면 팬데믹 자체가 어떻다? 치료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백신 같은 경우는 보호하지만 치료제는 회복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간단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치료제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점일까?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은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팬데믹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팬데믹 사이에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이 지금 가장 큰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질병의 노출이 굉장히 큽니다. 역시나 대표적으로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인류 3대 핵심 이런 질병 관련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상 테마를 한 번도 못 탔고요. 급등을 한 이력도 없습니다. 뭐 급등을 했다면 박셀바이오 정도.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마 돌고 돌죠. 팬데믹 관련 테마는 충분히 큰 시대가 분출이 되었고요. 이제는 또 다음 테마,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 시대를 준비할 바이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면역 항암제라든가 또는 뇌졸중 관련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정통 바이오 주식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주가 분출 전에 무상장을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정근당도 마찬가지고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통 바이오 주식들이 5월 연말을 기점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좀 쏴 올리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세 번째는 교육주입니다. 최근에 교육 트렌드를 좀 살펴보니까 제가 조금 신기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어릴 때는 기성세대가 또 어떻게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좀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학습지가 있겠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이 교육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저출산이고 인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미래가 상당히 암담한 좀 이런 산업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의 전략을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명품 심리를 좀 작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품군이 있었다 한다면 지금 교육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전략으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과 굉장히 낮은 가격, 굉장히 선택폭이 좁은 구간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고품질적인 교육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싶겠죠. 여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전에 뭐 학습지라든가 이런 뿐만 아니라 교육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러한 상품군들, 비싼 고가격의 상품군들을 어떻게 보면 컨텐츠화 시키면서 NFT화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게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향후 1, 2년 안에는 교육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이러한 혁신적인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보면서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교육주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교육 쪽도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교육주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데 이 지금 관련된 섹터라고 이 이슈에 관련된 섹터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봐야 될 좀 섹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수익을 챙겨야죠, 다 같이. 그렇죠. 네. 네. 그럼 이 세 가지 섹터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섹터를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네.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미크론에 따른 전 세계적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자, 또 추가적으로 국내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백신보다는 좀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부 치료제 관련주들 자 지난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요.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 한다면 지난 1년 동안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전 어떻게 보면 직전 연도에까지 큰 어떻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다가 작년 내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지금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장기간 조정에 따라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올 만한 치료제 관련주 눈에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전략인 것 같아요. 상장 주식수가 적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겠죠. 부채비율도 낮고. 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 공략을 한다라면 시장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여러분께 남들이 못 보는 종목들을 통해서 좀 빛바랜 수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은 어떤 지금 제약 섹터 좀 종목도 보시나요? 네, 일단은 역시나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이겠죠. 하지만 저는 좋은 말씀보다는 신풍제약을 좀 거꾸로 좀 좋지 않게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16만 7천 원 구간, 요 구간이죠. 최고점 부근에서 대주주 매도가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2천억 이상의 대주주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주주가 그 주식을 고점에서 팔아치운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조정 구간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 유니온 제약입니다. 자, 지금 일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치료했다라고 좀 나왔던 덱사 메타손이라든가 혈장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어땠습니까? 작년 올해 한 해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상장 물량 이상으로 크게 시세 분출을 터뜨려 놓고 자 차익 실현 물량 크게 안 나온 주식들 즉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지면서 조정이 나왔다는 것이겠죠. 여러한 관련 주식들 중에서 한국 유니온 제약이 조금 눈에 잘 들어왔고요. 자,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지금 올 초부터 계속해서 임상에 들어가고 있어요. 동물 수입을 통해서 코로나 흡입형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신풍제약, 한국 유니온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을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한국 유니온 제약 또는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 치료제에서 지금 대장격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유니온 제약입니다. 자, 지금 상장 물량 굉장히 낮고요. 시가총액이 좀 낮긴 합니다. 800억 이하인데요. 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까지는 유보율을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시라고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유보율 굉장히 높습니다. 1630% 직전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물론 영업이익은 적긴 하지만 매출은 잘 가져가고 있다는 점. 자,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다라는 점, 두 자리입니다. 부채비율 대비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보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자, 지금 최근 소식이 나왔어요. 대주주 매도가 아니라 지금 저점권에서 10월 1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를 보니까 대주주 매도가 아닌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까지 자사주 취득 결정 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주가가 저점에 있고 물량을 모아가기 가장 좋은 차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코로나19 변이 항바이러스제 CPCOV03이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에서 지금 연구가 들어갔는데 덱사 메타손과 병용 결과를 해본 결과 지금 이 변이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2배 이상 높았다라는 이런 연구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덱사 메타손 포함해서 일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흡입형 치료제가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주식수도 굉장히 700만 주로 낮다라는 점 참고하시겠고요. 자, 매수가 현재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3,000원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 8,6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 코로나 치료제 관련 섹터고요. 그 안에서 한국 유니온 제약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머선 1위군은 이건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